출애굽기 10장 전체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허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허감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허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는 신하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합니다. 애굽 온 땅은 이미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에게는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세우고 있는 그의 자존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토론을 진행할 때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있죠. 서로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에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회자가 적절하게 중재에 나서곤 하지요. 사회자는 팽팽하게 맞서 있는 서로에게 한 발짝씩 물러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가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적절한 타협과 중재는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타협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열 가지 재앙들 중에 여덟 번째의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땅을 휩쓸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애굽 신하들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고 요청을 하지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만난 바로는 적절한 타협안을 냅니다. 그 타협안이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은 내보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장정만 보내면 그들의 가족들이 애굽에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로는 이와 같은 꼼수를 쓰게 됩니다.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할 나위 없는 타협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교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경했던 바로는 메뚜기 재앙 앞에서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정만이라도 보내겠다고 타협을 합니다. 바로의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타협안입니다. 매우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 말은 장정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일부만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일부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온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으며 애굽 백성들은 악성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데다가 먹을 것까지 남아있지 않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온 땅에 흑암까지 임하면서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과연 완악함의 끝판왕처럼 보이는 바로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악성 종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애굽 백성들에게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까지 이어짐으로써 애굽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그는 재앙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고통 속에 처해 있음을 알았지만 계속해서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신하들이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완악함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큰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애굽 땅은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부모들은 자식을 더듬어야만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애굽의 최고신이자 민족신은 태양신인 아몬레였습니다. 애굽 땅 곳곳에는 아몬레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애굽인들은 태양신에게 절을 하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 레는 아무런 쓸모없는 가짜임이 밝혀졌습니다. 흑암은 3일 동안 계속되었고 애굽의 민족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처럼 강력해 보이는 재물과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며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깜깜하여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서 나가도 좋지만 가축들은 모두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나라는 망했으며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하나님과 타협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 이후 가장 중요한 장자를 잃게 됩니다. 바로는 이 부분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어도 그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바로 이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애굽 땅에는 허감이 임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인들이 섬겼던 태양신인 아몬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온 애굽 땅은 허감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는 적절한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할 수 없기에 모세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과 내 욕심과 적절하게 타협하여 적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적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생활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가져다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위로를 전해주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오늘 하루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온 정성 다하여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슬픔과 고통밖에 남지 않지만 주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주님께 하듯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